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문학적인 얘기고, 제가 인문학적인 지식이 대단히 얕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나름 인문학 서적을 많이 봤다고 자부하고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대충 20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아니다, 이렇게 세면 안 되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6 곱하기 열하나. 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네. 66권 정도는 지금 눈앞에 있고요. 그 정도는 또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억울한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또 그렇다고 한 수백 권은 읽었으니까 또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래서 감히 인문학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요즘 그 MBTI 대단히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야, 이거 MBTI가 이거 틀리면은 Myers, Briggs, Type. 아이가 인디케이터 아닐까요? 몰라요. 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요거의 줄임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어머니. 아이, 그건 헷갈린다. 이분이 어머니고 아마 이분이 딸일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고요. 이 MBTI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드리려면은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죠. 잘 몰라도. 저희가 프로이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트는 영어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 오랜만에 쓰려니까 또 이제 틀릴까봐 겁나가지고 프로이트. 이 사람이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본 책을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버지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좋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리비도라고 하죠. 리비도. 이 강한 성적 충동입니다. 성적 잠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 비전문가예요. 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심리를 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햄릿 보시면은, 햄릿. 셰익스피어의 명작이죠. 햄릿 보시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와 가물가물하네요. 그 왕이 있고 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이 햄릿이죠. 그리고 부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왕비가 되겠죠. 근데 이 왕비가 대단히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햄릿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렇게 예쁜 부인과 함께 이제 왕으로서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삼촌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삼촌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삼촌이 이제 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극중에서 드디어 기회가 보입니다. 삼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 대목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결국에 삼촌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갖고 대단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이 원수인데 왜 죽이지 못했냐. 자, 그런데 그거를 풀어낸 게 프로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비도를 근거로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왕이 되니까. 그런데 삼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능동적으로 아버지를 해치고 또 예쁜 자기 엄마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삼촌을 죽인다라는 거는 자기의 우상,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룬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된다.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책들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심리학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계시면은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정말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강한 성적 잠재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리비도가 이제 사주로 따지면 임수하고 자수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리비도는 이 임수와 자수는요, 강한 성적 잠재성도 있지만 대단히 깊은 지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갈릴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프로이트의 저서를 제가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을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 있죠. 융. 제가 요거는 이렇게 융은 이렇게 막 요거 스펠링밖에 몰라요. 칼은 뭐 대충 요거 아닐까요? 칼? 네. 그 참고로 제이가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Y 발음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루살렘. 야, 지금 제가 어디다 대고 아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아이고, 예수살렘이라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요. Jesus. 예수님이죠. 그래서 Y 발음 나니까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아무튼. 아, 이 직업병 도져가지고. 헛소리 다 하고 있네요. 네.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제자로 있다가 프로이트 노년에 프로이트의 뒤통수를 쳐버려요. 완전히 프로이트를 나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동자아설. 뭐 지하철에서 뭐 한 명이 하품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막 하품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심리 유형에 대해서 심리 유형론.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리 유형론. 자, 그럼 이 심리 유형론에서 뭔가 느낌 오시죠? MBTI하고 조금 비슷하다. 물론 프로이트하고 칼 구스타프 융 말고도 아들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명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프로이트는 이제 임수와 자수의 어떤 잠재성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론을 만든 사람이죠. 일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들러 같은 사람은 저는 이건 고백을 하겠습니다. 되게 딱딱하게 그려진 만화책으로 봤어요. 네, 잘 몰라요. 근데 대단히 그 어떤 주체의식을 강조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땐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 걸록격이나 또는 어떤 청간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함으로써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아들러가 어렸을 때 뭐 형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논리철학농구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을 쓰고 철학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론을 본인이 나중에 뒤집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나는 무형의 것을 너무 간과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멋있어요. 야, 완전 상남자잖아요. 본인이 책 한 권 딱 써놓고 젊을 때 철학은 끝났다. 완성시켰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무도 그걸 뒤집지 못하는데 자기가 노년에 무형의 것을 간과했다 하면서 본인의 이론을 반박한다라는 거죠. 진짜 완전 개간지, 폭풍간지, 그죠? 자,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언어는 사고의 감옥이다? 뭐 그런 얘기 했을걸요, 아마? 언어는 사고의 감옥이다. 요것도 사주랑 맞는 말이에요. 이거를 사주로 얘기를 드리면요. 십성은, 껍데기는, 십성은 명리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나 하면요. 결국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 그 심리 유형을 토대로 융의 심리 유형을 토대로 마이어스와 그의 딸 맞을걸요? 제가 처음에 자매로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니까 딸인 것 같던데 이 두 분이 완성시킨 게 MBTI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융이라는 사람은 주역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서양 철학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뭔가 짜맞춰 가면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논리라기보다는 약간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없죠. 왜냐면은 얘는 깊이가 있을지언정 남한테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자기 혼자 그냥 가만히 꿍 하고 있다가 아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깊이는 조금 덜할지라도 남한테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거죠. 굳이 따지면 서양은 양이고 동양은 음이 되겠죠. 여기는 오화가 되겠고 여기는 자수가 되겠죠. 네,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융을 통해서 주역이 전파가 되었고 유럽에도 이제 번역해서 출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어스 브릭스가 이런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게 MBTI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과 서양이 적절히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바로 이 MBTI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 그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나는 NTJ다 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 상담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MBTI 뭐 거의 박사 수준이세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저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대딩 애들 또는 뭐 요즘 대딩 애들 아니더라도 그 입사 면접 볼때그 MBTI가 뭐냐는 질문이 종종 들어온다고 해요. 그냥 남들이 아는 수준으로만 아시는 건줄 알았는데 대단히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MBTI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그이 MBTI 관련해 가지고 그뭐 대인관계나 뭐 연애나 아니면은 내가 누구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담을 진행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금액대도 대단히 접근성이 너무 좋고 저렴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분 지금 나 이제 영업 개시한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분 유튜브 가셔가지고 문의도 넣으시고 하시면서 MBTI적으로 내가 어떠한가 이거 궁금하시면은 한번 질문을 해봐 주세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영상을 왜 찍었냐면요.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불과 어제 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상 올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1,000명 넘자마자 이메일로 산책처럼 사주님 협찬 제안 드립니다. 이러면서 메일이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뭐 한방 샴푸 뭐 요런 류뭐 뷰티 관련 근데 이제 사주라서 그런가 이 한방 관련 뷰티 관련 제품들 협찬 받아가지고 광고 진행할 생각 없으시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럴 생각은 없어요. 요럴 생각은 없는데 어제 문득 갑자기 그 나는 NTJ다 이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생각이요. 이분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이럴 바에 뭐 이거 뭐 저희 광고비도 뭐 얼마 안 하더만요. 그래서 요돈 받고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내가 상담 드렸고 그 능력이 인증된 분 도와드리자 홍보해드리자 그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또안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더 발전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